애스턴 마틴이 자체 개발한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새로운 인테리어를 포함한 신형 DBX707을 공개했습니다. 2022년 출시된 애스턴 마틴 DBX707은 초고성능과 탁월한 역동성, 뛰어난 스타일의 럭셔리함이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SUV 슈퍼카로 평가받습니다. 압도적인 인기와 다수의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DBX707은 애스턴 마틴의 SUV 포트폴리오를 이끄는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신형 DBX707의 핵심은 실내 인테리어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애스턴 마틴은 신형 DBX707에 자체 개발한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새로운 실내 구조를 적용했는데요. 이번 혁신적인 변화는 완벽한 디자인과 럭셔리함을 강력한 커넥티드카 기술과 결합해 탁월한 장인 정신과 혁신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애스턴 마틴의 글로벌 브랜드 및 사업 총괄 책임자 마르코 마티아츠는 DBX707은 동급 최고의 성능과 역동성, 세계적인 수준의 디자인과 최고의 럭셔리함으로 울트라 럭셔리 SUV의 기준점을 만들어낸 차라며 최첨단 기술과 완전히 새로워진 인테리어로 변신한 신형 DBX707은 다시 한번 업계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B12와 신형 벤티지에서 처음 선보인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인은 자신감과 퀄리티가 돋보이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라인으로 훌륭한 공간감과 일체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새로운 대시보드의 상하부를 나누는 다자인 라인이 돋보입니다. 강렬한 선형 테마는 실내 전체 높이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며 늘어난 크롬 소재와 현대적인 배니어, 간소화된 센터 콘솔로 스포츠카의 느낌과 현대적인 럭셔리함이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새로운 스티어링 휠과 리디자인된 디플 도어 릴리즈 핸들, 우아한 수직형 에어벤트까지 모든 인테리어 요소가 개선됐으며 이들은 밝은 크롬 또는 다크 크롬 인테리어 주얼리와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새로운 프론트 도어 배니어 패널은 더 커졌고 유광 스모크 오크, 유광 티타늄 메쉬, 업데이트된 지리코테 목재, 하이그로시, 카본 파이버 배니어를 포함한 다양한 소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형 DBX707의 인테리어 트림은 각각의 시그니처 디테일을 갖춘 세 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인스파이어 컴포트는 매트릭스 자수와 퀼팅, 인스파이어 스포츠는 벡터 자수가 특징이며 엑셀러레이트는 알칸타라를 적용해 스포티함을 더했습니다. 추가적인 디테일은 마이크로 파이핑과 세틴 자수 형태로 제공되며 애스턴 마틴의 맞춤형 서비스 큐바이 애스턴 마틴을 통해 광범위한 개인 맞춤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형 DBX707은 새로운 인테리어를 적용하는 동시에 애스턴 마틴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채용했습니다. 완전 맞춤형 통합 멀티스크린에는 최고급 퓨어 블랙 터치스크린 기술과 완전 정전식 싱글 및 멀티 핑거 제스처 컨트롤을 적용했습니다. 운전석 계기판은 DB12와 벤티지에 탑재된 것보다 1.5인치 커진 12.3인치 스크린을 사용했고 10.25인치의 중앙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새로운 대시보드와 센터 콘솔에 통합됐습니다. 이와 함께 신형 DBX707은 터치스크린 제어와 물리 스위치 제어의 완벽한 균형으로 디지털과 아날로그 컨트롤의 조화를 추구하는 애스턴 마틴의 철학을 이어갑니다. 기어 변환, 주행 모드, 난방과 환기 등 주요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버튼을 적용하고 서스펜션, ESP, 배기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와 주차 보조를 위한 물리 스위치를 제공해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 또한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애스턴 마틴 프리미엄 오디오 800W 14 스피커 오디오 시스템을 기본으로 장착합니다. 고급 하드웨어를 사용해 개발된 이 시스템은 퀀텀 로직 서라운드 사운드 프로세스를 통한 서라운드 사운드 모드로 뛰어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스피커로 평가받는 바워스 앤 윌킨스와 함께 개발한 사운드 시스템을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알루미늄 더블 돔 트위터와 컨티뉴엄 미드레인지 드라이버는 23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1600W 더블 앰프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의 균형 잡힌 정확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전용 3D 헤드라인 스피커와 베이스 스피커, 파워풀한 서브우퍼는 강렬하면서도 다이나믹한 사운드 경험으로 DBX707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DBX707은 애스턴 마틴의 새로운 엠블럼을 자랑하는 최신 핵심 모델 라인업 중 하나로 외부 디테일에 대한 변화도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새로운 외장 컬러인데요. 신형 DBX707에는 엡실론 블랙, 헬리오스 옐로우, 스프린트 그린,
말라카이트 그린, 나우라 그린까지 총 5가지 색상과 DDX707 AMR 23 에디션에만 적용할 수 있는 포디움 그린이 추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휠 마감을 선보여 23인치 포티스 휠에는 새틴 블랙을, 23인치 포지드 휠에는 코퍼 브론즈를 적용했습니다. 다른 눈에 띄는 변경점은 차량 잠금이 해제되면 바깥으로 돌출되는 프레젠팅 도어 핸들과 플러시 글래스 스위블 헤드, 사이드 미러를 채용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사이드 미러는 보다 정교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채택함에 따라 3D 주차 카메라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완전 통합 카메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디자인에서는 미러가 고정된 외부 쇠 내에서만 움직였지만 새롭게 적용한 솔루션은 거울과 쇠를 포함한 전체 조립체가 하나로 움직입니다. 플러시 핏 엣지 투 엣지 미러 디자인은 카메라 패키징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반사면 크기를 극대화해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이런 광범위한 변화의 바탕에는 DBX707을 널리 알리게 한 강력한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최고 출력 707마력, 최대 토크 91.8kgm의 성능을 발휘하는 4.0L 트윈 터보차저 V8 엔진과 9단 습식 클러치 자동 변속기입니다. 4륜 구동 시스템과 결합한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100% 토크를 후륜축으로 전달해 제로백이 단 3.3초에 불과하고 최고 속도는 310km/h을 자랑합니다. 전륜에는 420mm, 후륜에는 390mm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디스크를 적용하고 22인치 휠을 기본으로 장착했습니다. 휠 부분은 주조 또는 단조 23인치 합금 휠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급 최고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식 댐퍼와 에어스프링의 새로운 캘리브레이션을 도입했습니다. 순간적인 차체 제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응답성과 정밀도, 운전자 신뢰도를 향상시켜 슈퍼카 SUV로서 DBX707의 역동성을 높였습니다. 신형 DBX707은 2024년 2분기부터 생산과 인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